안녕, 나 박세 주인 메르아바살람. 할로, 오늘도 기타 왕자 영상이야. 제목 봤지? 형만 믿어. 오늘 내가 너네 밴쿠버 2 치게 해줄게. 근데 이거 봐봐. 내가 밴쿠버 1도 했었어. 그래서 뭐 캐나다 수도가 밴쿠버니 뭐니 이러면서 뭐 별로하는 어그로를 막 끌었어. 나 이제 성장해서 이제 그 정도는 알아. 오키나와. 그래서 오늘 이 밴쿠버 2를 너네 모두가 칠 수 있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고 댓글도 좀 남겨. 조회수 좀 올려주고. 너네가 치려면 필요한 게 있어. 뭐야? 계속 깨뿌를 처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곡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 구독 댓글을 확인해 보면 너네들이 잡아야 되는 코드 나와 있고, 역시 이렇게 코드 펴주니까 주중에 보기 편한 걸로 보면서 따라오면 될 것 같아. 코드 없는 좀 엄청 쉬워. A 마이너. 자, 다음 코드는 F 코드인데, 정말 나는 기타 친 지 얼마 안 됐어 하는 사람들은 요렇게 잡았으면 좋겠어. 중요한 거에서 엄지로 6번 줄 막아주면 더 좋아. 근데 나는 기타 좀 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좋아. 오케이. 둘 중에 보기 편한 걸로. 아니, 둘 중에 치기 편한 걸로. 다음 코드 C 코드. 그치? 다음 코드는 G 코드인데,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 눌러가지고 1번 줄 소리 안 나게 막아야 되는데, 1번 아래쪽으로 건들면 소리 안 나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막아줬으면 좋겠어. G 코드. 요렇게 코드 4개밖에 안 나온다. 자, 코드 어렵다 손 댓글 달아봐. 박세주님, 저는 코드 어려워요. 댓글 달아봐. 달아봐! 어렵지 않아. 자, 내가 정말 강좌 영상에서 많이 말하는 단어가 있어. 뭐야? 경우의 수. 오늘 그 경우의 수를 너네가 3개만 알면 돼. 그래서 이 3개를 확실하게 알려줄 거고, 이 3개를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정 댓글에 송폼 적어놨으니까 보면서 하든지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든지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첫 번째 경우의 수부터 알려줄게. 요런 느낌이야. 좋아하는 사람들은 벌써 웅장해져가지고 완마했을 거란 말이지. 자, 이 경우에서 1번이야 알려줄게. 코드 진행은 요렇게 돼. 어차피 A마이너, F, C, G 코드 진행은 변화 없어. 자, A마이너로 잡고 시작을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잘 생각해봐. 3, 2이야. 뭐라고? 대답. 3, 2이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 둘, 셋 하고 막고 다시 하나, 둘 하고 막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막고 하나, 둘, 막고 요렇게 해주는 거야. 코드 하나당. 다음 코드 뭐야? F. 요렇게나? 요렇게 잡으면 되겠지. 난 요걸로 할게. 알려줄 건 요걸로 쉽게 알려줄게. 하나, 둘, 셋, 맞고. 하나, 둘. 요런 느낌. C 코드 바로 2, 3, 4, 5, 6, 올라가면 되겠지? 하나, 둘, 셋, 맞고. 하나, 둘. 그치? G 코드 잡아. 하나, 둘, 셋, 맞고. 하나, 둘. 어때? 너무 쉽단 말이야. 이게 경우의 수 1번이야. 나머지도 이렇게 비슷하니까 너네 요거 칠 때, 어우, 쉬운데 했으면 너네 이거, 어우, 쉬운데 하면서 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따라와. 자, 경우의 수 두 번째 알려줄게. 비슷해. 이건 경우의 수 2번에 해당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코드 진행이 요렇게 된다. 뭔가 아까는 네 마디였는데 이번 좀 짧아졌지? 근데 A마이너, F, C, G는 다 나와. 근데 한마디에 A마이너, F를 묶어놨어. 왜 묶어놨을까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A마이너로 2번, 그 다음에 코드 F로 바꿔준 다음에 4번, 1, 2, 3, 4 맞고 다시 C로 2번, G로 4번 맞고. 여기도 치고 맞고를 잘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쳐보면 하나, 둘, 맞고. 하나, 둘, 셋, 넷, 맞고. 하나, 둘, 맞고. 하나, 둘, 셋, 넷, 맞고. 요렇게 쳐주면 돼. 손톱이 아프니까 피크 좀 잡을게. 자, 그래가지고 막는 거는 진짜 왼손 나오니까 막으면 돼. 빨리빨리 막으면서. 그리고 코드는 막으면서 바꿔주면 된다. 잘 봐. 느리게. 1, 2, 3, 4 맞고. 하나, 둘, 맞고. 하나, 둘, 셋, 넷, 맞고. 4개 칠 때 바꾸는 게 시간이 좀 짧으니까 그때 빨리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 2번이. 한 번만 더 쳐볼게.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바꾸고. 하나, 둘,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바꾸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맞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2, 4, 2, 4만 해주면 경우의 수 2번 끝이야. 어렵지 않지. 마지막 경우의 수 3번이야. 경우의 수 3번은 코드젠 똑같이 A-F, C, G 똑같은데 요게 나와. 요거 뭐야? 오른손 스트로크잖아. 정말 쉬워. 너네랑 엄청 많이 했던 거고 내가 엄청 많이 알려줬던 거야. 자, O는 뭐라 그랬어? 쳐. X는 뭐야? 그냥 지나가면 돼. 무조건 OX, OX. 다음으로 나눠 순서니까 오른손 멈출 일 있어 없어? 대답! 없단 말이야. 자, 볼게.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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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X, O, X, O, O, X, O, X, O, O. 다운은 말하면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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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마지막에 점점 있는 거 뭐라 그랬어? 코드 체인지 포인트. 거기서 코드 바꿔주면 된다 그랬어. 한번 해볼게. 바꿔주고 F. 바꿔주고 C. 바꿔주고 G. 바꿔주고 A 마이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거야. 너네는 이 스트로크를 먼저 이해하고 확실하게 친 다음에 코드 입혀야지 바로 뭐든지 해보겠다고 왼손 오른손 바로 이렇게 합쳐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혼나 누구한테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른손 확실하게 마스터 한 다음에 코드 입히면 되는데 왼손도 안 바꾸면 어떡해? 졸라 하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마스터 하면은 경우수 3번도 끝이야. 이게 경우수 3번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고정 댓글에 이걸 어떻게 쳐야 되는지 내가 송폼 코드지는 적어놓고 옆에 이렇게 언더바 하놓고 숫자 1 혹은 2 숫자 3 써놨어. 1은 뭐겠어? 경우수 1번이야. 그렇게 경우수 써놨으니까 보면서 하면 되고 뭐 중간에 뭐 한마디 쉬었다가 뭐 이런 거 있어. 아무튼 이런 것도 너네가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너네 핸드폰 캡처할 수 있잖아. 뭐 홀드 버튼이나 볼륨 버튼 뭐 아무튼 어떻게 아무튼 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보면서 하든지. 근데 정말 간단해서 처음에만 볼 거지 나중에는 외워질 거야. 그리고 노래 졸라 좋더라. 바로 한번 해보자고. 자 처음엔 3232 경우수 1번이야. 여기는 경우수 3번. 서도경님의 밴쿠버2 칠 수 있어.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요 부분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나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댓글 달아봐. 알겠어? 강재영상 여기까지 하다가 안 되신 거야? 공방은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 아 그루슈루스